그리고 워낙에 색이 묽으니까 갈색이 올라오면 다시 이제 원색 원상복구가 되는데 그걸 보시면서 칠하시면 돼요. 머리를 조금 좀 내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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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식으로. 그럼 이제 단조로운 곡을 한번 나올 거예요. 예. 이렇게요?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예. 근데 너무 많이 칠하면 또 하얗게 돼버립니다 머리가. 아이고. 그러니까 밸런스를 보시면서. 너무 하얀 것 같은데? 너무 하얗게 되면 조금 많이 내려준 다음에 다시 밑에서부터 갈색이 또 올라오면 돼요 이게. 일단 칠해보세요. 그리고 뒷머리도 한 3분의 1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. 물탕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. 그쪽만 너무 칠하지 마시고 이쪽도 좀 칠해주세요 이쪽도. 네. 여기도 이렇게 한쪽만 지금 계속 쳐주세요. 아, 그 어느 쪽이요? 뒤쪽, 머리 뒤통수로도 좀 내려주시고. 아니, 거기 아니고,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. 네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리고 좀 내려오면서. 예. 그렇죠, 맞습니다. 예. 이것만 할줄 아시면, 이제 그라데이션 넣는 거 끔해요, 이제.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한번 더요? 아, 이쪽 저쪽, 예, 아니구나. 그쪽 좀덜 되시니까 거기만. 오, 좋습니다.